이걸 열면? 벤치가 나오고 벤치는 아까 철사로 막혀있던 여기 땄어. 열어. 아이고 아이 개새끼 어떡하냐. 이거 어떻게 이거 어떻게 치워. 이거 어떻게 치워. 아이 나 진짜 내가 안 닦았어요. 으야. 자 오늘 에버게임 메텔이라는 방탈출 공포게임 다들 기억하시죠? 무려 두 편이나 유튜브에 찍어서 올렸었는데 이번에 또 새로운 업데이트가 있었다고 합니다. 세 번째 챕터 이기니. 아 이름 어떻게 읽는 거야? 유진이야? 어 유진. 자 유진이라는 주인공의 챕터가 새로 열렸고요. 무서운 이야기의 시작 플레이해보도록 하죠. Dear the circumstances, I had to leave the city where I lived and move to the village for an indefinite period of time. 뭐 안에 기다리려고 문을 열었는데 밖에서 후드티를 뒤집어 쓴 사내가 갑자기 들어오더니 나를 개패고 날 어디론가로 끌고 갔다? 라고 해석을 했는데 제가 맞게 해석을 한 겁니까? 뭐 그냥 그렇다고 합시다. 우리가 해야 하는 거는 오 뭐야 배경이 완전 달라졌네. 바깥이 보이는 게 굉장히 새롭다. 우리는 스토리보다 지금 게임성을 더 봐야 되니까 방의 상태를 주도 면밀하게 찾아봅시다. 헉! 뒤쪽도 공간이 있어요. 그냥 배경이 아닌데요? 잠겨있어. 락픽. 열쇠로 잠겨있기 때문에 락픽으로 못 여나봐요. 요거? 어! 닫어. 난 아직 마음의 준비가 되지 않았어. 범인 어딨는데. 무서워. 나가볼까? 우리 똥깡쉐이. 아 미안해. 아 여기가 지금 살인마의 집이라서 개가 좀 싸가지가 없네요. 까마귀들이 막 날라댕기고. 락픽이 아직 부러지지 않았어요? 여기 비밀번호가 있네요? 123 열릴 리가 없잖아. 비밀번호를 알아내야 돼요. 여기도 잠겨있습니다. 불을 껐다 켰다 할 수 있어요. 어디 불이 켜지는 건지 모르겠는데 살짝 뭔가 밝아지는 느낌. 아이 방 안이 켜지는 거예요 혹시? 안에 아무도 없나봐요. 반응이 없는 걸로 우선. 여기 손잡이 문을 열 수 있는 손잡이를 끼워야 될 것 같고. 계집 뒤에 뭐가 있나? 안녕? 좀만 가까이 가도 될까? 아, 무섭다. 울 것 같아. 물려보라고? 야, 똥개! 아! 아! 안 돼. 야, 저 살인마. 목소리가 똑같아. 1편이랑 2편이랑 정말 한결같아요. 야, 두 명이나 놓쳤으면서 왜 또 세 번째 나를 또 데리고 오는 거야? 왜 그렇게 한결같아, 얘가? 잠궈야지. 어? 외모는 많이 바뀌었네. 나 아무것도 건든 게 없는데. 여기 열리지롱. 어, 왜 안 열려? 아, 쟤 갈 때까지 안 열리는구나. 어쨌든 살인마의 위치를 알았어요. 내가 물린다고 뭐 데미지를 입는다거나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얘한테 물리면 시끄러운 듯? 살인마가 오는 계기가 되는 것 같아요. 열쇠. 열쇠는 언제나 맛있지. 손잡이 없이는 이걸 들어 올릴 수 없어. 이 덫이 있네? 어?
저기 아래에 열쇠가 있어요. 그리고 여기 나사로 조여져 있고. 오케이. 들어있는 거 없는 거 같고. 여기 방탈출은 참 좋은 게 시간 제한이 없어. 아주 살인마가 여유로워. 도끼 날이 박혀있네요? 문은 안 열리고 열쇠로 잠겨있죠. 어? 그렇다면 열쇠를... 하, 이쪽 열쇠가 아닌가봐요. 그럼 캐비넷 열쇠일 것 같은데? 캐비넷부터 열어보자. 오케이. 자, 또 다른 열쇠를 얻었어요. 이 열쇠는 어디 열쇠일까? 이게 여기 건가? 아니고 열쇠가 필요한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어가지고 이 안을 어렴풋이 볼 수 있는데 여기에 테이프로 봉해진 상자가 있네요. 이 쇠창살 하나가 부러져 있어서 손이 닿을 것 같기는 해요. 어? 여기 불 켜서 보면은 보일 것 같은데 뭔가? 굉장히 밝군요. 이건 어떻게 빼지? 어? 이거 들을 수 있는 거였네? 이걸로 여기에다 꼽아? 이 짝대기 가지고 뭐해? 이걸로 여길 찔러. 안 되네. 거리가 안 닿는데요. 어? 이거 뭐 어떻게 할 수 있나 본데? 전구를? 근데 지금 막대기를 들고 있는 상태여도 그 상호작용 안 되는 거 보면은 지금 닿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 같고 이쪽을 볼까? 어? 여러분 여기 거기 아니에요? 이 편? 이 편 화장실 이편 화장실이랑 구조가 똑같은데? 그 감옥에 떨어진 나무조각 안주 서져요? 이거요? 어? 뭐야? 들철수가 있네? 엥? 엥? 왜 그런 기능이 있는 거죠? 얌마 반대쪽에서 잠겨있대 이 열쇠는. 아니 근데 진짜 이해가 안 되는 게 여기 이렇게 손 짚고 어? 다리 올려서 하나, 둘, 셋, 딴! 문 넘어가? 아저씨 옆방 불 켜고 주인장 불러봐봐요. 불을 켜고 주인장을 불러보자고? 그럼 바로 싸대기 맞을 것 같은데. 아! My leg! 여기가 왜 불이 켜져있지? 하면서 이제 여기를 열어보지 않을까? 그랬으면 좋겠다. 좀 엇가기는 한데 그렇게라도 진행이 되면 좋을 것 같아. 제발 뭐 좀 해줘요 살인마님. Well, wait a second. Something's wrong here. 나한테 올려나? Where is the broom? 어? 대걸리 없어진 걸 알았어. 아우 씨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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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야, 대걸레 하나 없어진 거 가지고 너무 급발진 아니에요? 왜 이렇게 화가 많아요? 대걸레 뺏겼어. 그 와중에 대걸레 뺏어서 이 자리에 다시 놓은 거 봐. 미쳤다. 불도 다시 껐어요? 이 자리에 다시 놔야 되는구나. 이렇게. 아, 야 이거 안 되겠다. 유튜브에서 좀 찾아보자. 진짜 모르겠다. A few inches later. 오니까 아, 리겜을 해야 될 것 같은데. 이거 버그 걸린 것 같은데. 이게 지금 녹슨 칼을 어딘가에서 얻을 수 있거든요. 리겜을 해 보자. 자. 뭐야 또? 왜 핀셋이 없어? 아, 여기 있나? 어! 어, 뭐야? 나이프, 그래! 이게 필요하다니까? 아니 근데 바깥은 어떻게 나가요? 아니 버그라기보다는 아이템이 랜덤인데 너무 위치가 이제 먹어야 진행이 가능한 곳에 나와야 되는데 안 나오니까
아 그래 이걸로 구급상자 테이프를 잘라. 열었어. 여기에서 락픽을 얻네. 오케이 락픽을 이용해서 열었어요. 미쳤나? 왜 저래? 왜 그래? 왜 그래? 너 원래 그렇게 잘 짓는 애 아니었잖아. 뭐지? 아까 진짜 버그였나? 너 원래 그렇게 활달한 애였니? 아, 저기에 가까이 가서 까마귀가 날아가는 바람에 이제 강아지가 짖은 거야? 나 어차피 난 아무것도 안 했기 때문에. 자, 어디가? 이거 닫아야 되는데? 이거 닫아야 되는데? 저걸 열어서 확인을 한다고? 아니, 아까까지만 해도 아, 형. 아, 형. 아. 아이씨. 아, 저 형이 문 살짝 열 때 내가 닫을 수 있었는데. 안 닫히게 바꿔놨네. 속상하게. 자, 이제 됐죠? 뭐, 한 대 맞았지만, 멀쩡하니까. 아, 이제 좀 아이템이 제대로 나오네. 야, 아까는 근데 진짜 이상했어. 아이템이 랜덤이지만 이게 또 어느 정도는 순서에 맞게 내가 갈 수 있는 장소에 아이템이 리스폰돼야 되는데 필수 아이템이 안 나왔었어. 뭔가 좀 이상하더라. 자, 렌치를 얻었으니까 이걸로 여기를 열면 되겠죠? 열었다. 열쇠다. 다시 닫아라. 이 열쇠가 아마 이쪽 방 열쇠지 않을까 싶은데? 아니네. 그럼 저쪽인가? 말렉! 어우, 쏘트 게이트 바이크를 깨봤스키트 바 뭐지? 이거 어떻게 여는 거야, 이거? 어떻게 여는 거야? 이렇게, 이렇게 연타해서 여는 거 맞아? 왜 안 열리지? 왜 안 풀리지? 형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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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! 어? 다시 해봅시다. 락픽이 나왔네요. 아직 시간적 여유가 있어요. 당당하게 문까지 연다. 안 열린다 이 문. 이 열쇠가 아니야. 이 열쇠를 아까도 먹었었는데 이 열쇠의 정체가 뭘까? 열쇠 이거 어디다 쓰지? 건물 쪽? 전압기 연문? 이거는 근데 자물쇠로 여는 게 아니 어? 어? 아! 와! 아! 엄마! 어, 이거 불 껐지? 어, 됐어. 아무 일도 없었어요. 저 알람을 뭐 어떻게 다시 고쳐야 되나? 아이 불안한데. 저 어디가? 저 문은 왜 열어? 왜? 어? 저거 열면 또 울리나봐. 이거 전선 못 뽑아요? 그러면 문을 열고 알람이 울린 사이에 잠깐 시간이 있잖아. 그때 뭘 해야 되나? 연다? 뭐야 안 열.. 반응이 없네 이번엔. 오케이 일회용인가봐요? 문 닫아.. 안녕히 가세!
아 이게 문을 닫을 때 소리가 나네 이거? 아 뭐야! 무서워가지고 뭐 어디 돌아다닐 수가 없네. 왜 이리 와요? 어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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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왜? 나 아무 짓도 안 했는데? 어, 다행이다. 좀 빨리 가시면 안 돼요? 어, 느려. 자기는 저 사람이랑 얘기할 수 있는 거야? 아니?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. 이런 게 방송 진행이라는 거야, 자기야. 아, 까이다! 됐어, 그냥 당당히 파밍해. 뭐야? 알람이 울렸는데 반응도 안 하네요? 뭐지? 진짜 희한. 이거 원래 열려 있었죠? 아, 이거는 열어둬야 되나봐. 어? 나이프 얻었어요? 나이프 얻었고? 여기 올라갈 수 있어? 무서워. 왜 이렇게 어두워? 나이프로 줄을 끊어버릴까? 알람 줄을? 안 끊어져요. 아이쿠! 아이쿠 까꾸! 까꾸 깍! 꾸꾸 까까! 이거 자르고? 이거 자르고? 열고? 안 해? 뭐야 미친 아무것도 없잖아! 없지? 어? 아 밑에 뭐가 있네. 뭐야 이게? 키 핸들. 아, 저 배전반 열 수 있는 손잡이다. 라이프 갖다 놔야 되는 거 아니에요? 아니요, 소모품은 괜찮아요. 뭐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? 좀 빨리 가실래요? 아, 얘도 참 부지런하다. 이 정도쯤 소리가 계속 났으면 아, 이 자식이 여기에서 뭐 하는구나 이렇게 의심을 해야 되는데 얘가 굉장히 순진해요. 자, 손잡이를 열면 이거를 끌 수 있죠? 오프. 예, yeah, 베이비. 자, 이제 이거 맘대로 열고 닫을 수 있죠? 이 사이에 뭐가 있지는 않지? 오케이, 쓰레기통에도 뭐가 없고. 의자를 가져갈 수 있어. 잠깐만. 의자를 가져갈 수 있다고? 여기. 그렇지. 뺏지롱. 다시 낄 수 있냐 이거? 안 껴져. 이거 낄 필요 없는 거야, 그러니까. 의자를 가져다가 다시 살며시 놔주고. There's no light bulb in the attic. 어디에다 꼽아야 되는데. 어디? 아이씨 너무 어두워서 안 보여. 방음부스 불 좀 끄자. 방음부스 불을 끄니까 좀 보이네. 어렴풋이 보이는데. 전선이. 여기 있다. 보여요? 여러분? 자, 꽂았어요. 꽂았고.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건 없지? 올라가 보자. 여기 덫이 하나 있네. 엘리베이터 모터래. 이거 챕터 1에 엘리베이터 탈출할 수 있게 해준 그건가? 이건 뭐지? 이거 깨야 돼요? 약간 부숴야 될 것처럼 반짝반짝 빛나고 있는데? 카세트 플레이어가 있어. 야, 입 좀 벌려봐. 얘 웃고 있는데요? 여기 있어서 행복한가 봐. 렌치.
이 남자애가 나를 개빡돌게 만들어. 모든 장난감들을 부수고 저기 정원 밖으로 다 집어 던졌어. 그리고 그 자식이 내 담배를 가져갔어. 여기 염소가 있네? 너무 날뛰어서 염소가 있다고 표현을 하는 건가? Here is a goat가 뭐지? 담배를 선반 맨 위쪽에다가 숨겨놨대요. 그 나쁜 녀석이 담배를 찾지 못하도록. HBAI가 크다고? 얘들아 정신 차려. 그건 그냥 맨 앞쪽에 있는 글씨여서 그런 거가 아니구나. 미안해. 그 1층에 있는 그건가? 상자? 코드? 아니 난 대문자여서 큰 줄 알았는데 지금 여기 써있는 글씨 모든 게 다 대문자잖아. HBAI네 그러면? 그러면은 내가 아까 그 1층에 있던 그거는 아 그건 생각해보니까 숫자 코드네. 알파벳이 아니라 일단 기억해놓읍시다. 아유, 어유, 나 큰일 날 뻔했네. 내려갑시다. 그럼 끄고 닫고 벤치를 이용해서 여기를 풀고 키를 얻고 이 열쇠는 여기겠죠? 이번에야말로 그치. 오 왔어. 냉장고부터 확인해보자. 어? 누가 봐도 먹으면 안 되는 거였잖아. 이거 개 줘야 되는 용도였던 것 같은데 이거 먹으면 게임 오버 아니냐? 이걸 왜 먹어? 주워야지. 먹어버렸는데? 아니 주인공도 참. 자, 잘 기억해둬. 이것만 열려있었어요. 알았지? 플레임만 열려있었고 나머지는 어? 이거 핸들이 없어서 안 열려. 이거 자를 수 있을 것처럼 생겼는데? 근데 철사로 되어있네요. 으 뭐야 이게. 바이오 하자드야? 안에 아무것도 없죠? 걸쇠가 녹슬어가지고 열 수가 없대. 여긴 뭐지? 낡은 문. 여기도 열쇠가 필요한데? 열 수 없어요. 뭐 어쩌라고? 얻은 게 없어. 아! 짝대기! 선반 꼭대기에 담배를 숨겨놨다고 했어. 여긴 것 같은데? 혹시 의자를 가지고 와서 여기에다가 서랍 여러분 옆에 물음표가 뭐냐고요? 어? 뭐야 이거? 물음표? 빵을 불키고 감옥을 가보자고? 아, 저게 감옥이랑 이어져 있는 곳이구나. 아 잠깐만 지금 너무 개판이야. 이거 복구하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 같아. 이렇게 하고 문 닫고 다음에 여기로 가보면 뭐 어쩌라고요? 어? 945! 엄마마매야. 945. 윤활제가 있네요? 아까 녹슬어서 못 열었다고 했던 곳. 여기! 오케이? 이걸 열면? 벤치가 나오고? 오케이? 그리고? 이 벤치는 아까 철사로 막혀있던 여기. 땄어. 열어. 아이고 이거 또. 아이 개새끼. 어떡하냐 이거. 어떻게 사, 이거 어떻게 치워. 이거 어떻게 치워. 아 몰라. 저거는 그냥 자동적으로 떨어졌다 라고 생각을 하겠죠. 빗자루 대걸레. 여기다가 살며시. 왜 안 놔줘. 맞으라고 씨. 잠깐만 7초 됐어.
설마 알람도 다시 켜야 되나? 저 닫혀있는데 어떻게 확인하겠어? 괜찮겠지? 괜찮겠지? 저 어디가요? 저 어디가? 거긴 왜 가? 어? 빗자루로 저걸 청소했었어야 됐다고? 아씨 그런 건가? 아니 저거 지가 알아서 떨어지던데요? 저기요 아니 나 진짜 내가 안 떨궜어요! 아니! 빗자루로 저기를 쓸었어야 됐던 건가? 쓸어볼까? 안 쓰러지는데? 병을 치울 수 있는 방... 치워지네? 뭐야? 됐다 안 됐다 해. 개쓰레기 게임. 일단 열어봐. 이게 뭐요? 나무 손잡이. 이게 아마 우물을 감아 올릴 때 쓸 수 있는 손잡이지 않을까. 안 되네. 이거 어디다 쓰는 거지? 요건가? 오우 예. Yeah. 이제 이걸로 그냥 맞짱 뜨면 되는 거 아니야? 이걸로 뭘 할 수 있지? 낡은 문? 열쇠가 아니라? 열쇠 구멍이 있었는데. 어! 잠깐 이거 어떡하지? 야 이건 탈출 각을 세게 잡아야 될 것 같은데. 지금 당장 탈출 각 잡아야 될 것 같은데? 물이 들어있어요. 어 이거 어떡하냐? 이거 그대로 그냥 숨는다고 되는 문제가 아닌 것 같은데? 어, 안 열려요. 지금 아 탈출한다. 청소 부인 척 하조는 뭐야? 자, 어쨌든 진도를 많이 나갔고 이제 실수는 없다. 잘해보자고. A few inches later. 이게 선반 옆에 올라갈 수 있다고? 여기? 오오오오 와 여기 아주 희끄무리하게 X 표시가 이렇게 있네요. 이걸 어떻게 봐 이 미친. 그래 그럼 이 위쪽에 담배가 있다는 얘기잖아. 테이프가 있는데? 테이프? 나 알겠어. 자 열쇠. 자 열쇠를 의자 놓고 문 닫고 고 여기다가 걸어주고 버튼을 올리면 불이 탁 들어오죠. 이 자 테이프를 여기다가 꼽고 틀면 어? 여기 열쇠가 있네. 소리가 날 거 아니야. 그럼 들리지 않을까? 나 혼자 듣나? 그냥 제작진이 하고 싶은 말을 담은 게 아닐까? 약간 일종의 이스터에그로? 뭐 내용은 딱히 중요한 게 아닌 것 같아요. 이 게임을 만든 나라가 러시아여가지고 영어랑 러시아어만 지금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인데 저게 뭐 중요한 단서인데 아직 영어 더빙은 안 해가지고 저렇게 러시아어로 나오는 건지는 잘 모르겠고. HBAI 아유 담배를 숨겨놨다면서 왜 테이프가 있냐고. 일단 열쇠를 먹었어요. 닫혀져 있는 수트케이스. 이것도 열쇠가 필요한가? 안 열려요? 시거렛이 아니라 카세트가 맞다고? 카세트! 미친 나 왜 시거렛이라고 읽었지 이걸? 전혀 다른데? 마이 카세트라고 적혀있네. 여기에서 해결하지 못한 거 저 화분 그리고 이 수트케이스입니다. 그죠? 나중에 다시 와야 될 것 같아요. 내려갑시다. 아야 소세지는 나중에. 지금 당장 먹을 필요가 없고 렌치를 얻어야 되는데 왜 렌치가 안 나오지? 렌치가 아마 저 방 불을 켰을 때 나오는 숫자 있잖아요. 그 숫자를 입력할 수 있는 상자에서 나오지 않을까. 708 왜요? 나무 손잡이가 들어있네? 아, 이거 부숴야 돼? 저 부숴서 얻을 수 있는 거 빨리 챙겨보자.
뭐야 왜 안 들켰지? 버그인가? 버그 만세? 네, 버그가 진짜 많아요 이게 게임이. 열쇠를 찾았고. 아니 뭐 까마귀가 계속 깍깍대는데 못 들을 수도 있지 그지? 아니 진짜 진짜 내가 방금 번개 소리에 맞춰서 부숴가지고 소리가 안 들렸나? 그런 방식으로 깨는 건가? 아닐 텐데. 나무통 밑에 마개 있어요. 어 그러네. 어 어떻게 빼지? 안 빠져져요? 아니 그리고 내가 뭐 아이템을 놓쳤나 본데? 여기에 그럼 렌치가 들어있겠네. 벤치가 들어있는데? 자 대걸레로 치울 준비 하시고요. 네, 엽니다. 이 이쪽은 괜찮고 손잡이 얻었고 치웠다. 근데 저쪽 뒤에 문 다 저거 왜 불 켜져 있니? 아닌데? 꺼져 있는데? 아, 아, 엄마, 아빠, 이모, 고모, 누나, 원상복귀 나 들어가요! 다 와서요! 문 닫아요! 문 닫았으이! 문 닫았으이! 됐어. 도끼? 아, 도끼? 설마 도끼를 다시 내려놔야 되지는 않을 거야. 왜 제, 저쪽을 여냐? 나 혹시 불 안 껐어? 오, 다행이다. 봤냐? 근데 이거 손잡이 여기 손잡이지? 물음표? 지금 여기 서랍에 그려져 있는 요소들 있잖아요. 눈과 별, 달, 불. 이 각 요소들이 지금 여기에 적혀있는데요. 이게 뭔 내용인지 모르겠네. 불이 꺼지고 슬픈 눈만 남았다? 구름이 끼고 비가 내려서 불이 꺼지고 별이 사라지고 A month remained라고 되어있는데 month가 뭐야? 달 아니야? 아 month가 문이야? 그러면 슬픈 눈과 달만 남았으니까 이 상태에서 이 이거 수트케이스 열쇠인가보다. 오 그렇지. 자석? 자석? 웬 자석? 항아리에. 어! 아, 이거 도끼로 부술 수 있는 거였구나. 아이고. 뭐, 다 잘 해놨지? 괜찮지? 설마 저것도 빗자루로 쓸어야 돼요? 뭐, 뭔 불. 뭐, 불 뭐? 불 안 끈 거 아니냐고? 1층은 원래 켜져 있어! 정신 좀 차려, 얘들아! 오케이, 됐다. 안 들켰어요. 이 코르크가 이제 물 채워놓은 저기 용도일 것 같고 자석이 아직 의미불명인데. 어? 으아, 썩은 물. 아, 드디어 우물 핸들이 나왔어요. 자석을 우물에다가 사용한다고? 왜 그렇게 생각하는 거지? 손잡이가 따로 있는데? 아, 여기다 자석을 걸어야 되네.
뭐야 왜 훈수도 지금 잘하고 있는데 자석을 어? 여기에다가 하는 건지 어떻게 알아? 이거 보기 전까지는 훈수들면 뒤지는 거 알겠어? 다시 내려 다시 올려 이제야 렌치가 나오네요 순서가 완전 뒤죽박죽이네 밑으로 이렇게 담가놓자 이제 거의 끝이 다가온다 자, 이 녹슨 거는 뿌려주고 밧줄? 또 희한한 아이템이 나오네 밧줄이라 이때까지 아이템을 이렇게 많이 썼는데 결국 내 손에 남은 건 밧줄 하나 소세지 소세지는 먹어봤자 의미가 1도 없는데 소세지를 밧줄에 묶어? 아니 아까 해보려고 했는데 안 됐어 내가 지금 밧줄이 슬롯에 돼있잖아 이 상태에서 소세지를 누르면 갑자기 또 처먹네? 왜... 그러시는 거죠? 오이시 밧줄 밧줄이라 뭘 묶어가지고 당길 수 있나? 어? 잠글 수 있어 그래 그렇단 말이지 그럼 이제 일부러 물려서 해야겠네? 소리를 들리게 못하나? 2층으로 올라올 수 있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? 개야! 짖어! 그냥 보자고 이게 원래 보통 원래는 살인마가 둘러보고 있을 때 문이 안 열려야 정상이거든요? 근데 여기에서 이제 문이 열리면 우리는 여길 가두는 게 맞아 저거 잠궈가지고 가두는 게 맞아 안 들어가면 뭐 뒤지게 싸다고 맞아야죠 자, 자, 간다, 간다, 간다 어? 안 들어가는데? 아씨 아 형 아 오지마요 아 불 켜는게 바로 보이니까 그럼 불을 끄고 슈트케이스를 열어놓을까? 아 근데 내가 봤을 땐 위쪽까지 확인 안할 것 같은데 이거 아씨 이거 불 안 들어와가지고 내가 기껏 고쳐주기까지 했구만 왜 나한테 성질이야 경보방 1층 계단 밑에 숨을 수 있다고? 여기? 오, 오. 아 그러면 살인마가 막 여기 위로 올라가가지고 두리번 두리번 하고 있을 때 빨리 나와가지고 여기를 딱 묶으면 되나 보다. 그지? 엉망아, 또 불아! 아, 맛 좋은 다리. 두근두근. 기대된다. 빨리 올라가 근데 계단 보면 솔직히 사람이라면 제대로 된 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면 여기 보이지 않을까? 너무 정면으로 눈이 잘 마주칠 것 같은데? 이거 봐 Let's do it 짠과 Yes, baby 잘 있어, 개야 아, 아파, 물지 마. 너, 놔. 야, 놀라고! 빨리! 됐어. 좋아! 탈출했다! 살인마로부터 도망쳤습니다! 요호!
아무것도 남는 게 없네. 이 성취감 없는 연출 어쩔 거야. 그래도 게임은 역시나 재밌었네. 이제 문을 열고 닫을 때 그 경보음 울리는 거랑 도끼로 문 내리쳤을 때 반응이 없는 거, 그런 버그는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, 연출 같은 것도 조금 더 추가가 되면은 더 재밌을 것 같은데 그래도 여전히 재밌었네요. 또 다른 스테이지 나오면은 또 재밌게 플레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다들 수고하셨습니다. 메텔이었습니다. 녹화 종료.